네, 만나보신 것처럼 지난 24일 경찰 측의 수사 결과가 발표됐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포함해 대성 씨의 과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이번 발표는 대성 씨 측이 주장한 입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차이점을 스타뉴스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24일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 피해자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경찰 측이 대성 측의 주장과 다소 엇갈린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성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60km가 아닌 80km로 달렸음을 진술했지만 곧이어 이 진술을 번복하고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택시 기사 또한 대성의 차량 속도가 시속 6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밝히며 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대성은 당시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이와 같은 사고를 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01시 29분경 뒤따라오던 아우디 운전자 강모 씨가 약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끼운 채약 22.8m를 진행한 후 역과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 일부에서는 대성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주장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히려 이번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륜차 운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6%의 음주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km 지점에서부터 이륜차 바퀴 흔적, 좌측 핸들 및이 이륜차의 그 카울링 덮개 부분입니다. 엔진 덮개. 그런 덮개 부분에 접촉 흔적이 중앙 분리대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부분에 충격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부검 결과 운전자와 DNA가 일치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뺑소니를 당한다거나 외부에 충격이 있다면 반드시 파손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저희 경찰에서는 뺑소니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연구소 측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1차 사고에 의한 것인지 대성에 의한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는데요. 그러나 경찰은 당시 최초의 목격자였던 택시기사 등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망자의 사망 시각을 추측해 대성의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 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륜차 사고는 최초 목격자가 01시 28분 36초경에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고를 발견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에 나타난 시간으로 봐서 사고 시기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01시 26분에서부터 28분, 2분 사이로 판단합니다. 국립과학수사의 부검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서
시읒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 목 부위, 등 부위 손상 등에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이후에 자동차가 역과하면서 다발성 손상이 너무 심해서 1차 충격 시 받은 상처와 나중에 역과하면서 받은 손상이 어느 게 의해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일단 사고 당시에 승용차가 역과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완전히 사망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1운차 운전자 현모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심각한 부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우디 운전자 강모 씨는 전방 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1운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한 위에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하였다고 판단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 대성.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경찰의 결론이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커요.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요즘 추세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금형이 된다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상대편의 과실의 정도를 감안할 때 벌금 500만 원에서 한 1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성군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물론 최종적으로 경찰에서는 지금 대성군이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유죄 확정이 100%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변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성의 소속사 측은 현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사건의 결과가 정리된 만큼 이번 일의 마무리 또한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